일단 이민수 선수가 후방 쪽에 위치를 하다 보니까 이 최윤성 투입, 최윤성 효과가 아직까지 크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고, 오현과의 왼발 크로스, 빠른 발 살려내면서 잡아냅니다. 박상 쪽. 아, 여기서 신찬우의 슈퍼세이브. 네, 잘 막아냈던 양주. 리스크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, 이 부분은 오영규 선수와 심동희 선수가 계속해서 얼리 크로스, 이해찬을 향한 이런 패턴들을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고 있는 천안입니다. 네, 양주시민축구단 세 번째 교체 카드 주종대 선수가 나오고 등번호 9번